5628번님의 LG 유플러스입니다. 14,100원 매수가에 7%. 좋은 장에도 불구하고요. 안 올라왔습니다.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? 라고 이야기를 보내주셨는데 시장 좋으면 뭐예요? 내 종목 안 가면 장땡이죠. 어떡해요? 소장님. 두 가지가 있죠. 우리가 흔히 통신주들은요. 시장이 소위 말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소위 저베타 종목으로 시장이 어떤 변동성보다는 조금 떨어져 있는 네. 그리고 뭐 배당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통신주라든가 뭐 대표적인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는 거죠.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, 여러분들? 지금은 막 그냥 뭐 성장주들 워낙 그 성장을 못하고 억눌러 놨으니까 지금 막 기지개를 펴고 활기차게 돌아다닙니다. 네. 그렇죠. 여러분들이 뭐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로봇 관련주들도 실질적으로 뭐 제대로 수익 나는 종목들이 몇 개나 있겠어요? 그런데 그런 쪽으로 돈들이 막 몰려가는 겁니다. 워낙 억눌려 있었으니까 2년 동안. 자, 그런데 또 하나 업황은 뭐냐면은 요즘 여러분들 MZ세대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냥 대리점 가가지고 뭐 휴대폰 뭐 새로 S23 나온다면서요. 이거 좀 바꿔주세요. 뭐 이러고 맙니다, 사실. 그쵸? 네. 그럼 알아서 이제 좀 단골이면은 해주는데. 근데 LG U+ 뿐만이 아니라 지금 SKT라든가 또는 뭐 KT도 마찬가지고 요즘 MZ 세대들은 알뜰폰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다 자기가 직접 뭐 하고 그래서 지금 고객들이 자꾸 떨어져 나간대요. 점유율이 지금 3사 통신사들 대비해서 알뜰폰을 중심으로 한 다른 쪽들이 점유율을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. 뺏어가고 있고. 그게 결국은 업황 자체도 지금 안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. 자, 이 종목을 여러분들 보시면 어떻습니까? 이렇게 오히려 시장이 안 좋을 때 여러분들. 우리가 12월 달에 물론 흔들리는 모습들도 있었습니다만은 이렇게 고점을 12월 초에 찍고 나서 이렇게 하락세가 다시 또 연출이 되고 지금 반등을 주는 듯했던 모습에서 또 밀리고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매수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라기보다는 업황 자체도 그렇고 지금 시장의 성격상 이쪽들이 다시 치고 나갈 수 있는 흐름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반등 심하다 매도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. 종목 교체를 하는 게 좋겠다.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종목 교체를 좀 하는 게 베스트다라고 하니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